번째 세션에서는 넷제로 시대를 위한 미래 식품이라는 대주제로 국내 식품 기업의 미래 식품 개발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성 소재로 한 다양한 식품 개발부터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으로 미래 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풀무원 기술원 김태석 실장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히 지금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주제는 좀 정했으나만 그 무엇을 어떻게 좀 강의를 드릴까 주제를 좀 정하다가 뭐 그래도 제가 소속된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식품이라고 하고 됐지만 뭐 제목은 사실은 대체육이죠. 대체육 제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해서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Sustainable Food Food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저 용어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Sustainable Food System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이라는 이름 용어를 하나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서 좀 사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Sustainable Food라고 회사에서는 이제 비전적인 용어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오늘은 식물성 대체육입니다만 지금 이제 그 외에도 배양육이라든지 혹은 뭐 앞서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PC 배양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육 말고도 이제 소 돼지 배양육 뭐 이런 쪽으로도 함께 되고 일단 연구 단계는 현재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성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이 장표를 좀 한번 올려놨는데요. 저희들이 왜 동물성 원료 고기를 좋아할까? 사실 동물성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 좋아하시죠. 이게 오랜 인류가 저희들이 처음 호모 사피엔스 종이 만들어질 때부터 고기를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을 위한 단백질의 섭취원으로서 고기를 먹다 보니 우리 DNA상 고기 섭취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졌었고요. 이런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중세시대로 넘어오고 혹은 저희 같은 곡물시대가 아닌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서도 고기가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정착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축산업이 발전되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어느덧 고기가 제대한데 일상식으로 좀 다가왔고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멈추면 제일 좋겠으나 오히려 이런 일상식의 고기가 오히려 건강을 위한 삶의 연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삶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동물성 식품이 생명의 연장의 목적으로 먹는 데서 사실은 지나치다 보니 이제는 뭐 여러 데이터가 많습니다만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일단 질환으로 동물성 식품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요. 물론 동물성 식품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단백질 공급은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로 해석이 되니까 뭐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건강뿐 아니고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지구 환경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오게 되었다는 게 저희들의 큰 이제 배경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몸속에 고기를 좋아하는 식습관이 이미 잘 되어 있고요. 이것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적 변화를 갖추지 않으면 이런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의식이 있는 식생활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모토입니다. 일반적인 식생활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성 식품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의식 있는 식생활을 가지는 게 필수적이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활동들이 제품으로 구현해보고자 하는 게 사실 저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그 미션이고 또 비전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품으로 구현된 것이 식물성 가공식품이다. 이렇게 논리적 전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인류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한 요소가 된 동물식품이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식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많은 국내외 단체들은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유사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 단체들에서 예를 들어 플랜트 베이스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협회이고요. 이런 데이터에도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혹은 어떻게 보면 플랜트 리치 다이어트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캠페인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 환경 협약 같은 경우 글로벌 협약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잘 보면 온실가스를 감축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을 뽑으라 보면 순서대로 보면 전부 다 식물성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제일 유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그게 비건이든 비지테리언이든 플렉시테리언이든 어떤 경우든 식물성을 강조하고 그 섭취를 좀 늘리는 방식이 지구 환경 오염을 온실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오늘 뭐 제목이 사실 넷제로니까요. 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뭐 이걸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노력 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기는 계속 사용량 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데이터 다 한번 정리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고기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이게 사실 떨어지면 참 좋겠으나 앞으로도 계속 예측하기로는 뭐 전체적인 육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대체적인 대체 식품으로서는 결국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다. 뭐 이렇게 세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원료의 사실은 종류가 지금은 주로 미트, 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류는 많이 대체해야 할 그런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계란도 그렇고요. 해산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육류 제품 관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제품들이 식물성으로 다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원 바이 원, 한 개씩, 두 개씩 제품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대부분은 다 식물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바라볼 때는 시장의 규모와 성장세인데요. 이런 식물성으로 바라보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말씀드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체들 다 한번 열거해보니 꽤 많죠. 여기 외에도 뭐 스타트업으로 하시는 기업들을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잠시는 이제 지금 제가 제일 마지막 장표에도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그런 미래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시장군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들 곁에는 이런 제품이 잘 구체적으로 크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거기에 대한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또 답변도 해보고요. 그 과정에 어떤 해결책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은 분명히 맞는데 아직까지도 기회 요인인가? 계속 기회를 탐색해야 되는 단계인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좀 논의를 그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식물성 대체육이라는 시장 규모는 뭐 매년 한 20% 정도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예측이 좀 잘 들어맞아서 근본적으로 동물성 원료는 좀 줄어들고 식물성 원료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좀 계속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 생활에 좀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뿐 아니고 사실 미국도 똑같고요. 오히려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는 미국 시장이 더 빠른 성장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가 사실은 희망사항입니다. 유제품을 전체를 다 식물성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시장은 얼마큼 커질까? 그 시장이 이제 대략 한 14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데요. 미래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가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의 변화는 굉장히 많이 요구될 거다. 고기를 좋아하는 상황은 여전히 우리 다 주변에도 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고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가. 지금 현재는 식물성으로 기반을 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유, 육류, 식사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식물성으로 다 대체되어 나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런 시장이 오기를 좀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회사들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기는 이제 고기를 대체한 대표적인 회사이죠. 여기 보면 계란을 대체시킨 대표적인 오늘 뭐 제품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식품이 있고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뭐 아주 전통적인 아이스크림 기업입니다만 자기 기업에서도 식물성으로 대체한 아이스크림 회사도 대표적으로 있고요. 여기는 뭐 해산물도 결국 대표하는 뭐 이렇게 다 보면 식물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겠다. 그 커버하는 제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단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속하는 다 제품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하고 있고요, 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어떨지를 계속 모색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저희들뿐 아니고 뭐 국내외 많은 그런 기업들도 다 동일하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약간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좀 더 성장하는 걸 계속 좀 보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불문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불문에서는 말씀드린 그 의식 있는 식생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드린 게 사실 구호로서 끝나면 이제 그 자체로서는 별 재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들을 회사에게 미션과 비전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과 비전 저희 단기적인 전략도 있고 또 중기적인 전략도 있고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검증을 합니다. 그 결과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로서 그리고 지속 가능 보고서로서 회사에서는 이제 경영 자료로서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식물성을 지향하자. 그리고 기왕에 고기를 먹을 것 같으면 동물복지 고기를 먹자.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고기를 먹자고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경험을 좀 체득을 하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을 케어링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이게 저희 회사에서 계속 지향하고 있는 이름은 조금씩 바뀝니다만 그 근본적인 지향점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제품으로서 구현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는 급식으로도 구현되기도 하고 혹은 식습관이나 레스토랑 쪽에서도 구현도 시키고 그런 구현에 대한 목적을 목표를 정해놓고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의식 있는 식생활 형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제일 이제 플랜트 포워드가 제일 있는 일단 핵심입니다. 물론 오늘은 애니멀 웹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플랜트 포워드 푸드가 이 플랜트 포워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이고요. 하나는 플랜트 포워드 FRM입니다. 뭐 저희 FRM이라고 쓰는 단어는 저희들이 회사만 쓰고 있는 이제 어쩌면 HMR 제품 그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는 순식물성, 동물성 원료와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100% 식물성으로 구성된 제품군. 하단에 있는 그런 고기의 일부 맛의 어떤 정진을 위해서 고기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HMR 제품군. 이게 회사에서 지향하는 두 가지 큰 포인트입니다.
순식물성은 그냥 이해하기 쉽죠. 100% 식물성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단에 있는 FRM 제품은 많은 고민 속에 있는 그 사실은 식품군입니다. 선명하게 그냥 다 100% 식물성만 가면 제일 좋겠으나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탕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탕류도 있고 탕수육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육수죠. 소고기 육수든 돼지고기 육수든 닭 육수든 그러니까 육수 성분이 빠지지 않는 제품은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거의 모든 식단에는 없지 않거든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단을 우리가 구현을 할 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정의이고요. 단위 제품으로는 100% 식물성으로 가지만 어떻게 보면 식단으로 구성할 때는 우리가 육수까지는 한번 허용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게 저희들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사항을 제품으로 반영한 게 플랜드 포화드 FRM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기 조각이 있거나 고기 덩어리가 있거나 이런 제품은 배제를 하자. 그래서 그런 제품은 지속가능 식품은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크게 회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식품군 이외의 나머지 식품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식품군은 100% 식물성으로 이루어진 식품 또는 일부 고기 육수만 포함되어 있는 제품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만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식품군을 유형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식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타식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런 제품에 강점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반대로 지속가능식품에 강점을 두고 거기에 제품 개발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과 목표를 그렇게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지금 제품으로 이제 계속 구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다음 장부터 식물성으로 만드는 대표 제품은 다 TVP로 만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TVP는 제가 여기 좀 기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잠깐 좀 헷갈려서 제가 사실은 소속이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조직 대두 단백, 조직 식물 단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티나 버거나 뭐 온갖 다 식물성으로 만들어지는 대체육은 그 기원점은 다 TVP에서 시작합니다. TVP를 잘 가공하면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뭐 임파서블 버거도 그렇고 저스터도 그렇고 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의 기원은 여기죠. 여기 앞서 기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TVP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최초의 기원은 전부 다 콩이고 완두고 밀이고 다 식물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만든 것들을 1차 가공을 해서 ISP라는 중간의 원료를 만들고요. 그 중간의 원료 ISP를 포함한 등등등 그 중간의 원료를 잘 가공을 해서 TVP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셰프들이 접근을 해서 요리도 하고 맛도 넣고 시즈닝도 시키고 배틀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물성 제품이 만들어지죠. 이게 모든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프로세스는 100%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뭐냐 한 게 사실은 저희들의 두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펩타이드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육수를 대체하는 이야기고요. 두부가 저희는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저희 회사가 불문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두부고요. 뭐 계속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두부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또 제일 많이 팔고 있고 제일 큰 공장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잘하죠. 두부를 가지고 그러면 대체식품을 만들 수 있을까? 두부 자체는 사실 식물성이니까요. 뭐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육으로 개발하는 포인트가 지금 기술 과정이 있는데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두부바가 제품이 시험품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두부바 외에도 닭고기를 대체하는 형태로 두부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많이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원료가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을 뿐이지 두부로 만든 똑같은 닭고기 대체 식품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 진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로도 고기 맛을 낼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 다음에 한번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시장이 많이 노출할 때면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고기 닭고기에 많이 근접됐다는 걸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가 지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전혀 하지 않는 글로벌적으로 전혀 하지 않는 불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차별된 대체육 가공 기술이다. 바이 두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 갈래로 쏟고 있고 또 한 갈래는 국내외 모든 회사들 다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다양하게 제품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두부로 만들어진 제품이 뭐 지금 두부바 제품도 있고요. 뒤에 약간 좀 상세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든 면 제품도 있습니다. 두부를 어떻게 잘 강하면 이제 면이 되는 거죠. 예. 다이어트 면으로서 뭐 혹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두부가 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면 거기서부터 식물성을 대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식습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단계가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식생활의 변화의 어떤 첫 단계로서 두부바나 두부면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은 어떤 보면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이름은 결두부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결이 있는 두부라는 뜻이죠. 예. 그런 두부를 이용해서 치킨 텐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제품을 현재도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부로 만든 고기 크럼블 같은 경우도 지금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가 다 두부 베이스의 대체육으로 만들고 있다. 잘 보시면 이게는 CBS에 나가는 간편식이고요. 이는 그 자체로 간식같이 먹을 수 있고요. 이거는 애체발 제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식품의 유형군이 간편식에서부터 애체하물 제품까지 두부로서 다 식물성을 다 커버가 가능하겠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제품으로 좀 계속 확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회사에서 브랜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체육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브랜딩하고 있느냐 예,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Q&A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은 어느 큰 대기업처럼 한국 브랜드, 세계 브랜드 동일하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제품도 있고요. 만두 제품을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똑같이 브랜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체육을 지금 바라보는 시장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다 다르다. 이게 전제입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대체육 시장하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체육 시장하고는 접근 방식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 이제 경험상으로도 계속 시도해 본 결과 다르다는 걸 알았고요. 결국 저희가 동일한 브랜드를 쓰는 것보다는 로컬, 지역, 글로벌로 브랜드를 다 달리 적용한 걸로 가자. 이렇게 저희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한국은 지구식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뭐, 지구를 뭐, 식단, 뭐 담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환경을. 예, 그런 지구식단 브랜드를 담아서, 이런 제품이, 형태를 잘 보시면 대부분 다, HMR 제품군입니다. 예, 저희들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하로는 HMR 제품군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제품 전략이고요. 전략이 한국에서는 지구식단이라는 브랜드로 다 제품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플랜트 스파이어드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뭐, 말 그대로 하면 신문에서 받은 영감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이런 브랜드를 쓰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플랜트 스파이어드 브랜드를 붙인 대체육 제품을 이제는 출시가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메사초세츠 다이닝의 지 굉장히 푸드 택이든지 급식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여기에 저희 제품이 이제 공급이 결정이 돼서 좀 잘 호황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름을 좀 바로 붙였습니다만 이제 와바 그릴이 미국에서 조금 이제 자연식을 지향하는 그런 전문 매장이고요. 이 회사에서
국내외 미국 전체를 다 해서 자기들 제품에 가장 스토리상 잘 맞는 제품을 찾은 게 사실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와박을 해서 저희들한테 먼저 이제 오퍼가 왔던 내용이고 그 업체를 통해 그 레스토랑 체인점을 통해서 지금 미국 전국으로 작년부터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랜터 스파이더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우리식으로 보면 약간 덮밥류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제품이 이제 미국 진정에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제 전문점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품이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미국 전체의 전문에서 도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아마 하반기쯤이면 이보다 한번 뭐 서너 배 이상 그 많은 물량이 이제 소화를 해야만 되는 저희도 이제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간 이런 형태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의외로 미국 우리가 다 동양인은 먹을 것 같지만 다 미국의 주류가 다 먹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 한국의 혹은 동양의 식물성 제품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잘 이해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토프 프로틴입니다. 제가 각국별로 나라마다 다 식문화가 틀리는 이유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본은 굉장히 두부 지향적입니다. 회사가 전체적인 식문화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면 이제 당지는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브랜드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푸주팡, 뭐 푸시우시엔 뭐 이런 이야기로 브랜딩돼 있는데 비슷한 형태로 저희들 지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이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플랜투드라고 얼마 전에 저희 코엑스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건 전문 레스토랑이고요. 해당하는 메뉴 전체는 다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이제는 해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마케팅이죠. 고객이 어떻게 식물성 제품을 잘 습지할 건가, 어떤 제품을 좋아할 건가, 뭐 이런 테스트 마케팅을 플랜투드라는 브랜드 명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결국 말씀드리면 불모는 차별화된 식물성 지향을 접근하고 있다. 그게 가능하면 지구 사람 환경에 좋은 식물성 원료를 써자. 그리고 건강 영향도 다 고려를 하자. 첨가물로 가능한 줄이자.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HMR 제품에 집중하자.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미래 먹거리에서 그럼 식물 지향이 그럼 계속 앞으로 이대로 잘 성장할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식물성 지향 제품의 명칭 쓰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기 대체를 식물성 닭갈비 쓸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식물성 뭐 미트 쓸 수 있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 틀리고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일본 같은 경우는 대두 미트 식품 이게 허가가 브랜드 규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 더 앞서가 있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식약처에서 규격을 만든다고 하시니 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브랜딩하고 용어 쓰는 데는 훨씬 더 자유롭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타겟이 누구인가입니다. 비건과 플렉시안, 지금 우리나라의 비건 인구가 0.5%도 채 되지 않거든요. 순식물성 제품을 비건을 위한 제품인가? 그러면 시장이 너무 적잖아요. 0.5% 사람을 위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플렉시테리안을 가야 되는데, 그 플렉시테리안이 고기를 안 먹고 식물성만 내 먹을 것인가?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식품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뭐 여기는 적절 않았습니다만 고기 형태 식감 구현이라고 했는데요. 햄버거 패티가 딱 그려진 제품을 보고 비건 내가 비건 채식주의자야. 패티 그림을 딱 보고 정상적인 그런 감정이 동조가 될까 이거죠. 식물성 패티라고 그려져 있지만 햄버거에 패티 그림이 있는 걸 보고 비건인 사람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식문화에 관련된 걸 극복하지 않으면 이 제품으로 성화시키는 굉장히 어렵다. 이걸 빨리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 또 숙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식물성 지향식품이 과연 영양균형적인가. 이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면 반드시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HMR 제품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른 영양과 영양식이 갖추지 않는다. 그 단백질의 기원이
우리가 식물성 인근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외의 것은 영양 균형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요. 식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식문화는 한국은 채식주의자고요. 탕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미국은 유럽은 육류 중심입니다. 그 나라마다 고기를 대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제품도 달라져야 한다. 임파서블 버거 혹시 이제 맛이 그렇게 맛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과 볼 때는 그런 건 역시 식물은 좀 다르다. 그리고 미래 단백질은 뭐 식물성 있는 게 아닙니다. 배양육도 있고요, 곤충 단백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식품 원료로 빨리 잘 허락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예, 요거는 혹시 다음에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예, 파타고니아에 있는 밀 그림입니다. 요 밀 뿌리가 한 2m 넘죠? 요거는 일반 밀은 요것밖에 안 되고요. 요거는 이게 탄소를 중립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식물, 단연생 밀입니다. 예. 사전에 질문을 몇 개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아예 이제 자료를 준비를 좀 했고요. 저희들 제품 전략은 사실 이게 자료를 잘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식물성 지향 제품 동물복지 제품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 명칭은 저희 회사 글로벌로 다 동일하게 씁니다. 동일하게 써야지만 핵심이 동력물이 나오니까 그런 이름을 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뭐 이게 저희들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전에 썼던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두부를 가지고 대체육을 점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도 미국의 마켓이 한 75%거든요. 두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마든지 대체육으로 가능하다. 여러 많은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비건 식품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신 김태석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세 번째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에서 유래된 원료로 만든 TVP는 콩 비린내가 남아있고 콩고기 특유의 질긴 식감이 단점으로 지목됐습니다. 풀무원의 TVP 가공 기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는 기술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어렵고요. 용어 설명도 쉽지 않아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앞장에 사실 TVP하고 이 질문 때문에 잠시 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다 조합입니다. 조합의 기술이지 어느 하나의 단독 기술로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 이제 RQI 이제 품질 지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의 허들을 넘어야지만 일단 뭐 출시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질문이 있은 내용 중에 좀 드리면 제가 뭐 소견입니다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식물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포인트는 이제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혹은 미국도 넣고요. 지금 대체육 제품은 다 잘 만들어요. 점수로 치면 다 80점 이상입니다. 다 웬만큼 다 잘 만들어요. 80에서 한 90점까지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식품은 맛 하나에서 감정의 결정이 되거든요. 90점이 95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오점을 못 올리거든요. 그 오점 차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차이가 나고요. 시장의 1등과 시장 10등의 제품 차이가 납니다. 그 5%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내외 쓰고 있는 TVP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글로벌로 상품화되고 있는 TVP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TVP 극복을 80점에서 90점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품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다 범주는 다 그 범주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5점을 올리는 방법은 TVP를 자체 제작을 해야 됩니다. 차별적으로 TVP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패티를 만들기 위한 요 기본적인 스펙을 옮겨가야지만 그게 95점짜리 패티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기술적인 차이다.
네, 그걸 우리가 기술로도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네, 아주 그냥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기업들이 해야 한다. 기술자들이 해야 한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네, 답변 끝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풀무원은 미국, 중국, 일본에서 식물성 지향식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국가별 어떤 특징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매출 수준과 향후 목표가 궁금합니다. 예, 이걸 뭐 앞서 잠깐 말씀을 뭐 드렸었고요. 각국별로 그 나라 식문화에 맞게 제품을 한다. 그 중에서 히트 상품이 넣으면 이제 공동 브랜드로 다음에는 가겠죠. 언젠가는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하지만 일단은 개별 브랜드로 브랜드 하에서 제품을 간다 이고요. 밑에 좀 그림이 좀 나와 있으면 있습니다만 식물성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류. 알고 있는 거는 식물성으로 다 제조가 가능합니다. 단 그 점수가 80점과 90점 사이라서 그렇죠. 예, 더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제품이 한국에서는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다르다고 본 거죠. 미국은 앞서 오하바 그린 것처럼 다양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채식문화의 의미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식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고기 대체는 이제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제 그건 극복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다만 최근에 일본에서 저희들이 이제 경험한 내용의 이제 두부바 제품입니다. 일본의 두부바 제품은 앞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뭐 작년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그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포인트만 잘 잡으면 그 제품이 굉장히 히트가 되겠다. 이게 되고요. 뭐 그 두부바 제품 한 품목군 한 품목으로만 해도 지금 벌써 200억, 300억 하니까요. 올해는 한 500억, 내년 정도까지는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하면 각국별로 포인트 하나를 잘 극복하면 제품이 식물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대표 제품으로 성장이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태석 실장님 강연과 답변 감사합니다.